배 안의 적막은 순식간에 김장으로 바뀌고 멸치대를 향한 선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지는. 드디어 힘찬 멸치잡이가 시작됐다. 멸치잡이는 어군 탐지기에 멸치대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그물을 내리고 밝은 빛으로 멸치대를 유인해 순식간에 그물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물을 끌어올리는 리듬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멸치대를 잡으려는 랑동이로 앞에서 바다가 성이라도 난 것일까. 또다시 거센 파도를 드러내는 바다.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오늘도 빈 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선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성난 바다가 헤아리기라도 한 것일까. 잠시 잠잠해진 바다 앞에서 다시 한번 멸치잡이가 시작된다. 파도가 또다시 성을 내기 전에 1분 1초라도 빨리 멸치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런 선원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마지막 바다 헤엄을 즐기는 은빛 멸치대. 드디어 멸치와의 사투가 끝나고 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억 마리의 멸치가 선원들을 반긴다. 재빠르게 그물로 떠서 바구니로 옮겨지는 멸치. 이 정도면 요즘 같은 어항기에 꽤 많은 양이다. 힘든 줄도 모르고 멸치잡이가 계속된다. 순식간에 가판이를 가득 메운 멸치방.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또다시 어군 탐지기 신호에 그물을 내리는 선원들. 멸치대의 출현과 동시에 선원들의 힘찬 손놀림은 오래도록 계속돼. 동이 트자 밤새 멸치대와 사투를 벌인 배들이 해변에 다다랐다. 수심이 얕은 베트남 해변엔 배가 직접 들어갈 수 없어 해변과 1km 떨어진 곳에 정박한다. 이때 멸치와 선원들을 이동시켜주는 것은 베트남 전통배인 까이무. 마치 큰 바구니처럼 생긴 배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까이몸은 소의 배설물을 이용해 바닷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게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오케이, 오케이. 모처럼 만선을 맞은 멸치를 마주하니 노를 젓는 어부의 손놀림이 더 힘차 보인다. 오랜만에 만선에 선원들도 흥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này có 30 mấy chai, 30 mấy triệu. Thì bữa nay mình đi biển buổi đầu tiên, anh em quay vậy là ra làm ăn gì là mình mừng chứ sao. Tưởng đâu là mình không hoàn thành nhiệm vụ chứ. Quay là lưới không, ý nó mình xuống cách thức cũng vậy thôi, chứ mình lưới không chứ không có cá. Tưởng đâu trời thổ lại là neo khúc dưới này là không có cá được, mà trời thế có cá là mình chạy ra có cá mình vớt luôn. Muyne 마을에서 잡힌 대부분의 멸치는 베트남의 전통 소스인 능맘 공장으로 가지만 오늘처럼 멸치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건조 공장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해변에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멸치 건조 공장. 이곳에서의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멸치를 삶을 솥에 불을 지피는데 30도가 훌쩍 넘는 날씨 속에서 장작불을 지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멸치의 염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물에 소금을 넣어 삶아줘야 하는데 이때 물을 끓이는 장작불의 화력을 좋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 건조에 들어가기 전 해변에서 공수해 온 멸치는 가장 먼저 세척 작업에 들어가는데 불순물이나 잡어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세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잘 세척된 멸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궈져 건조판에 자리 잡게 된다. 여러 번 정성스레 손질된 멸치는 그대로 끓는 소금물에 들어가 약 2분 동안 살짝 삶아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멸치 속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된다. 물에서 건져낸 멸치는 바로 밖으로 가져가 햇볕에 자연 건조시키는데 이 모든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다. 멸치를 잡는 것이 남자들의 몫이었다면 멸치를 건조하는 대부분의 일은 여자들의 몫이다. Chị cho em hỏi là tại sao trong kia không xài bao tay mà mình ở ngoài này lại xài bao tay? Phải bao tay cho đỡ nóng. À, đỡ nóng ạ. Đỡ nóng. Phơi cá là phải có bao tay. Bao tay nó... 멸치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이렇듯 멸치를 말리고 거두는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된다. 베트남 특유의 열대 기후가 만들어낸 맛있는 멸치는 이미 각 나라로 전해지고 있다. 건조 공장에서 가공된 무인의 멸치는 대부분 수출용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무인의 마을에서 잡힌 멸치를 맛볼 수 있다. 멸치의 유명 산지답게 연간 멸치 수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무인의 마을의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지만
해변에는 이미 어부들의 발길로 분주하다. 곧 해가 뜨면 멸치를 잡을 수 없을 텐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배에 옮겨 싣는 그물이 멸치를 잡을 때와의 그물과는 사뭇 다르다. 먼 바다의 날씨가 좋지 않아 멸치잡이를 엄두도 내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잡는다. 제철이 아닌 멸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까끔만 한 거요 뭐 까끔은 까무 까무 왜 까끔 좀 이제 한 까끔은 일 밖에 전 이와 전 까끔은 아니면 운은 뭐 지우 아주 지우 một lần cũng có luôn, còn ghi thì mình quýnh năm mấy trăm à, cho lợi nhiều lắm. 멸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어부들은 이 돈으로 가족들의 하루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서인지 그물에서 올라오는 해산물이 꽤 풍성하다. 꽃게부터 맛 좋은 생선까지 오늘만큼은 바다도 어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해산물 잡이는 동이 틀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어부들은 온갖 해산물을 잡아올리는데 여념이 없다. 오늘 수확량은 예상보다 꽤 괜찮은 편이다. 해변엔 일찍이 남편을 마중 나온 아낙네들로 북적이고 있다. 저마다 남편이 잡아온 해산물을 받느라 분주하기만 한다. 깽씨의 아내도 새벽배를 탄 남편을 마중 나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의 얼굴이 어둡다. 열심히 많이 못 잡은 것이 못내 서운한 아내다. 그날 점심 깽신의 집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이 가정은 4대째 멸치잡이를 해오고 있다. 비록 오늘 잡은 해산물이 풍족하진 않지만 가족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기엔 충분하다. 오늘만큼은 아내도 주특기인 특별 꽃게 요리를 선보이는데.
Bình thường á, thì họ thu nhập vô trung bình á, là 100 ngàn. Nhưng mà nếu tới mùa cá cơm thì trung bình họ thu nhập vô 1 ngày 300 ngàn. Cho nên họ gấp 2 cái lòng này.드디어 온 가족이 차린 진수성찬의 점심 식사가 마련됐다. 엘라 보. 엘라 보. 엘라 미. 와 와. 와이프야. 김치엔 김치엔. 엘라. 김 gái. 근데 cũng được đó. Con trai Quốc Việt. Chào. 가족 수만 9명. 대가족의 장남인 깽 씨는 늘 부담감이 앞선다. Thì lúc nào mình cũng mong thời tiết tốt á. Tại mình đi làm biển là lúc nào mình cũng mong mong có sóng gió. Thời tiết tốt để mình đi bắt nhiều để mình vô trang trải cuộc sống vợ con, nuôi vợ nuôi con nữa. Lúc nào cũng muốn thời tiết tốt. Bây giờ thấy chồng con đi làm vậy vất vả gì mình cũng lo cho bụng mùa gì á. Chứ gì giờ làm gì nữa. 무인의 사람들에게 멸치잡이는 목숨을 내건 힘든 작업이기에 또 그만큼 절실하다. 그날 밤 랑동이로가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또다시 감지된 멸치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멸치떼를 이번만큼은 그냥 보내지 않으리라. 거센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멸치를 잡아올리는 선원들. 이 순간만큼은 선원들의 하나 된 마음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찰나의 사투 끝에 걷어올린 그물 안에는 예상외로 멸치가 대풍년이다. 오랜 기다림을 보상해 주기라도 하는지 순식간에 다판을 가득 메우게 된 멸치 바구니. 오늘따라 멸치대가 쉴 새 없이 선원들을 반기며 배 위로 올라온다. 더욱 흥이 난 선원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여념이 없어. 이 정도의 양이면 제철에도 뒤치지 않는 풍족한 양이다. 갓 잡아올린 멸치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얼음 포장에 들어간다. 더운 날씨 탓에 자칫 잘못 보관했다간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얼음을 올린 멸치 바구니는 다시 배 안 깊숙한 저장고에 보관되는데. 배에도 선원들의 마음에도 차곡차곡 풍족함이 쌓여가고 있다.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는 길. 선상 위에서 선원들의 만찬이 이어졌다. 비록 라면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많이 잡힌 멸치까지 곁들여 맛있게 끓여낸. 뭐 mì tôm vô, bỏ cá cơm nấu ăn, nó rất ngon. 밥 한 술에 이 멸치 라면이라면 선원들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요. 멸치뿐만이 아니라 실파와 토마토까지 넣어 끓인 베트남식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과는 사뭇 맛이 다르다. 마치 매콤한 쌀국수를 먹는 맛이기도 한데 특유의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어느덧 멸치잡이배를 기다리고 있을 해변에 다다르고 내일 있을 멸치잡이를 위해 조명과 그물 정리에 들어가는 것. 어느 누구도 지친 내색 하나 없이 활기차게. 오랜만에 배안을 가득 채운 멸치는 선원들 모두의 마음에도 더할 수 없는 풍족함을 안겨주었다. 김대행 여의 너희 산성 뭐 가오 뭐 가 누 여 누 건 여의 라 động viên khổ về gia làm anh em bạn khổ về gia làm kiếm năm ba trăm giờ mua gạo mua cá mua cốm tới tới rồi làm kiếm đồng tiền rồi mua gạo cho vợ nuôi con rồi ai có vợ có cha mẹ già nuôi cha mẹ già còn không có cha mẹ già thì nuôi vợ nuôi con khổ lắm cỡ này vậy chứ mà.